저희들을 끈질긴 폭염으로부터 지켜주셨다가 9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한 토요 예배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치 못하고 삶의 분주함으로 본질이 아닌 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라지 같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미사일 등으로 무기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녘당의 권력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희망을 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통의 국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앞서 이루어가며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여호와라 뻗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핍박과 고난받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곤고함으로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최우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를 비롯한 예쁜과 청소년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주역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청년 대교구의 워십팀의 아름다운 워십을 기쁘시게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더불어 저희 모두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설레임으로 행복한 고향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에 감사하며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에 예배를 준비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남은 구월을 변함없이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